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폭력적 경쟁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나아가 생명권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안타까운 선택을 고민하거나 시도하고 또 죽어간다. 그 주범 중 하나는 상대평가로 인한 끝없는 경쟁 체제이다. 살인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가 위원임을 선언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구합니다. 교육의 본질이라는 게 배움을 통한 학생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평가의 본질일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대평가라는 것은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학생 중에 너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배움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것과는 다른 축에 있는 제도라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침해를 가져오고 있다.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듣고 있는 과목인가 듣고 있지 않은 과목인가, 점수를 내기 쉬운 과목인가 점수를 내기 어려운 과목인가, 좋아하고 관심은 있지만 입시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거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판단은 오래전부터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는 위헌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이런 선언을 했다가 사법부가 옳은 것이다라고 결정해버리면 번복하기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교육에 대해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저희도 동의하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말하지 못하였었는데, 올 여름에 제 이게 굉장히 좀 감정이 올라오는 일이어가지고 한 여성분께서 찾아오셔서 어머님의 유산을 받았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께서 주신 유산을 소중하게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딸과 이야기를 하다가 딸이 대학 입시를 치르면서 가위에 눌릴 정도로 굉장히 큰 공포와 중압감을 느꼈다, 또 이제 특목고에 다니는 조카가 있었는데 성적비관 학업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실은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극단적 선택을 한 친한 나의 친구를 보낼 수 있는 준비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학교라는 공간이 특히 고등학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당장 입시를 치러야 되니까 학업에 대해서 주춤하고 있을 때 나의 상대적 성적은 바닥으로 쭉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친구를 제대로 보내지도 못한 채 학생들이 입시에 매몰되고 입시가 끝나고 나서 다시 정신이 차렸을 때는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해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 원인은 친구와의 경쟁, 전국적 경쟁을 시키는 대학 입시 상대평가 제도가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셨다고. 며칠 전에 제가 이태원에 갔다 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압살을 당했는데 그 골목은 대단히 좁고 춥고 어두웠습니다. 입시 지옥이라는 것은 매년 이태원 참사를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명의 학생들이 그 좁은 골목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참사가 매년 일어나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자살하는 숫자가 한 300여 명 됩니다. 그 중에 반 정도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다, 이런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여 명 정도 되는 거죠. 자살하는 원인은 병목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상대평가로 몇몇 명문대학을 가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112가 없습니다. 어디에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우리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112 구조 요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소원 청구를 해서 이길 자신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겨야 된다라는 목적의 헌법소원 청구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이제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을 할 때가 왔다라는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그 상대평가 체제를 굉장히 장시간 동안 유지해왔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연착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은 마련하면 된다. 자꾸 과거에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이게 되느냐를, 미래에 있을 일을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재단을 하면 답을 찾기는 어려운데, 변화하는 인구의 추이, 시대의 상황 이런 것에 맞게 우리가 0점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 이 상대평가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몇 등 안에 들지 못하면 결국 낙오자와 실패자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대학 서열에 따라서 자신의 임금과 직장이 결정된다라고 인식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특성상 입시의 부하가 중학교, 초등학교, 유아 단계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죠. 지속적으로 너의 위치는 어디야? 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꾸 극한을 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잔혹한 일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아이들을 줄 세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상황들을 그대로 둘 것인가?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 25.9%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을 떠올린 적이 있다. 또 50% 정도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학생 학부모 10명 중 8명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개인의 영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서 꼭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상당히 마련되어 있다. 이제 사회적 합의를 내리는 단계와 국가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니겠는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이웃사랑을 실현해라 라고 하면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너는 무죄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조적인 경쟁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이 땅은 소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